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물전상 유가족과 민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우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좀총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국민연대가 이 일을 시작했고, 국민연대와 함께 시작한 것이 그 국민연대만을 믿고 국민연대가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우리가 집회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330과 4.16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준 국민연대에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 국민연대가 끝까지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미지급 전투 급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전우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국민대 서영수 대표가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지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통이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국민연대는 믿지만 박통이 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내가 보니까 뭐 내일 모레 곧 발기인 총회도 열고 뭐 이렇게 총재 추대도 하고 해서 금년 7월 말까지 아마 끝낼 모양인데, 하여튼 뭐 기대가 큽니다만은 우려되는 바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뭐 그러나 기대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6월 6일 현충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떠한 우리 전우들을 위한 선물을 주실런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물,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는 국민연대 뜻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330, 4.16 행사를 한 거에 대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은 걔도 믿을 만한 데는 뭐 국민연대밖에 없다. 천경수 목사나 최성원 목사, 이 사람들은 뭐좀 목적이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조직도 없고, 그 사람들 뭐 말함 이 세치 혓바닥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으려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가장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우리 TV 뭐 월남 뭐 전우하시는 우리 김성웅 회장님, 아주 제일 파워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또 자금력도 모든 게 제일 막강하신데, 여하튼 뭐 그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사실은 크죠. 근데 이제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많이 달라지죠. 그분이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은 전후 세계에 뭐 자기 말마다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어떻게 마음을 먹을지 그것이 좀 항상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김성웅 회장님한테 거는 기대도 우리 전우들이 크다는 거, 실망시키진 않으시겠죠, 설마. 그래서 저도 그 믿고 성원을 합니다. 하여튼 김성웅 회장님께서 꼭 10만 목표를 달성하셔가지고 창구를 정부와 마주 앉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또한 가지, 공법단체들이 지금 현재 고엽제 전회 같은 경우에는 뭐 지휘부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고,
월참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재정상화가 지금 점차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고엽제 정상회 같은 경우는 뭐 월참에 비해서 훨씬 조직력도 크고 자금력도 크고 또 역사도 깊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또 이용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참이 사실은 그 계획을 크게 해야 되는 판인데 거기에는 지금 누구도 좀 손대고 있거나 누구도 거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우리 보훈처나 우리 국민연대에서 좀 그게 신경을 좀 쓰시는 것지만은 아직 깊이 관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 좀 깊이 관여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박통 같은 사람이나 이런 지금 현재 국민연대가 손잡고 있는 우리 전우들을 몇 면을 보면은 고엽제 전후에서도 들어가기 힘든다 할까 뭐 외곽 세력이라 할까 뭐 쫓겨난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싶고 또 월참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세력들하고 지금 손을 잡았기 때문에 고참에도 그렇고 월참에도 그렇고 좀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적 구성 자체가. 그러나 뭐 회원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월참에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월참에는 뭐 제가 어떻든 뭐 개입을 할수 있는 뭐 자기 권리를 할까 이런 걸 가졌다고 보지만은 고엽제 전후에 뭐저 회원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보니까 고엽제 전후회나 월참회나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지 두개다들 수는 없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그래서 고엽제 전후회, 월남 참전 전후회 이게 이것들이 뭐 해체 뭐 어쩌고 했던 것은 해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단체 설립도 뭐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뭐 해결을 할지. 사실은 뭐좀 궁금하죠. 무슨 묘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묘수가 있으니까 뭐 큰소리 치겠죠. 하여튼 큰소리 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전에 지금 현재 월창 같은 경우에 그저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우리 박수천 회장하고 인터뷰를 하고, 동영상도 하나 띄웠지만은, 지금 이제, 하나 더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박수천 회장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비법, 비법 하면 박수천 회장, 이렇게 지금, 우리 전후사회에 지금 일단 알려져 있는데, 그 비법이라는 것을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은 저는 추측을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300명 중에 한 250명을 안다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혹시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 그걸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청와대하고 어떤 교감이 조금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윤섭 장군의 책자에 대해서 어떤 분석, 그에 대한 비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연구를 했지 않냐 하는 것도 깊이 연구를 했지 않냐 이런 생각 들고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방법으로 할 수는 있지 않겠냐 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개인 자격으로서는 그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월남 참전 전후에 우리 전후 방송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이쪽에서 좀 와서 도와줬으면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봤지만은 그분은 지론이 그거예요 보니까 제도권 밖에서는 안 된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안에다야. 그러니까 곧 말해서,
월참이나 고참이나 이런 공법단체의 장이 돼야 가능하지. 장이 돼야 가지고 또 이건 또좀 문제가 있는데, 그 장이 앞장서야 가능하지. 개인이나 사법단체에서 해봤자 정부 대화 창구도 안 열어지고, 서로 마주 앉기가 어렵다. 김성웅 씨는 뭐 10만이 되면 마주 앉는다 그러니까 이제 10만이 되면 마주 앉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뭐 2, 3만만 돼도 마주 앉으려고 하면은 마주 앉겠죠. 근데 조금 너무 과격한 발언 등으로 해서 마주 앉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차라리 듭니다. 사람 수보다도. 그렇지만 하여튼 뭐 10만 되면 뭐 막말을 해도 마주 앉아 준다면 다행이죠. 그 다음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 박수천지의 그 비법이란 것은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월참이나 고참에 대표 그 정부하고 마주 앉을 수 있는 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대표를 보좌하거나 뭐 옛날에 그 대외 협력 부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하여튼 뭐 대협력 부장이라는 직책이라도 갖고 있었으면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대협력 부장마저도 그때 분위기상 뭐 못할 형편이 돼가지고서 나와 지금까지 그 안타깝게 이 일을 추진하지 못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하여튼 뭐 이번에 본인이 회장이 되거나 다른 아니면 다른 회장이 되신 분이 그분을 대협력 부장으로 쓰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창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연대하고 생각이 거의 같아요. 결국 모든 방법이 청와대에서 첫째는 일단 뭐 이런 문을 열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 법이 지금 4대, 한 4개 정도, 특별법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거는 있지만은, 그 발의 내용들이 되게 보면은, 뭐, 전투수당하고, 무슨, 뭐, 포괄적, 뭐, 보상,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 우리 전우들의 생각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전투급여, 미지급급여, 국가가 착취한 봉급, 이거를 달라고 하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법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보완해서, 바꿔서, 특별법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6월달이고, 지금 벌써, 월참이나 고참에, 월참에 이제 대표가, 뽑힌다 하더라도 8월 달이에요. 8월 말이나 돼야 뭐 이게 뽑힐 것 같은데.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 과연 월참 내그 내부 또 대변혁을 일으키고, 그래도 개혁을, 자체 개혁도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이유도 그 장난이 아닙니다. 보니까. 전국적인 조직이 지금 다들 썩어 있고, 막, 이렇게, 대형상태들이 나체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4개월 만에, 9, 10, 11, 12, 4개월 안에, 특별법을 수정해서 올라간 그거를 총합해가지고, 그중에서 좀 보완, 수정 보완해가지고 하는 게 단일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로서 이제, 법사위에 올려가지고, 법사위에서 이제 그게 상정이 되면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헌법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찬성을 얻어야지만, 뭐 일반 법안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쉽겠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신락 같은 희망을 좀 갖고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뭐 묘수도 거의 이 안에 있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지 잘 되길 바라고. 금년이 그 황금돼지해 아닙니까? 기해년. 기해년이 황금돼지요. 황금돼지해에 황금돼지 한 마리씩 우리 전우들 가정에 큰 황금돼지, 왕 황금돼지가 배달돼야지 새끼 황금돼지 나도 뭐 배달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여튼 가능하면은 왕 황금돼지 이것을 하나씩 받을 시기를 저는 기원하고 받도록 노력하는데 저도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너무 기대하다가 또잘 실망도 클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노력은 일단 그렇게 한데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알 수도 없고 또 돼지 못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열심히 하느냐 우리가 조직이 좀 전후 방송 조직도 좀 커지면은 더욱더 이 압력을 가할 수 있고 행사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년 6, 7월이 지나면 8월 달부터는 6, 7월 안에 조직을 완료하고 조직 강화를 완료하고 8월 달부터는 연말까지 그야말로 극렬한 우리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조직력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는 그런 데서 하여튼 뭐 법이 통과가 되도록 그리고 황금돼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 전후 방송 조직이 강화돼야 된다. 지금 볼 때는 어느 조직도 지금 동원 능력이 없어요. 우리 전후 방송 세계 총회 외에는 동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동원하고 앞장서서 개혁하고 앞장서서 지원하고 해야 될 형편이니까 여러분들 전후방송 세계총회에 많은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곧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월참을 계획할 수 있고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국민연대의 희망을 가지긴 하지만은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국민연대를 못 믿었던 이유 하나가 결국 뭐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다 하는 데 대해서 교감이 과연 있었느냐. 내가 아는 바로는 그 시민사회 수석도 국민연대에 대해서 좀잘 모르고 있는 것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두 번째는 그 우리 박통이라는 사람이 명색이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국민연대 그 대표에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졸라서 받아내겠다. 그건 굉장히 실망했어요, 사실. 그말 한마디가 저는, 국민연대도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기대를 폭망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리더라고 할수 있느냐. 리더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물론 내가 볼 때도 뭐 일회용으로 지금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사람은 아니고 잠시 일회용으로 이제 사용하고 뭐 버려질 사람 같으니까 뭐 이제 이해는 합니다. 국민연대 측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저 같은 사람은 관리가 좀잘안 되겠죠. 이제 물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커가지고 부담이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장에서 돈, 현금 들어오는 거 내가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그게 274만 5천 원 들어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수천만 원 들어온 걸로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274만 5천 원은 뭐 작은 돈 아니에요. 그건 큰 돈이지만은, 우리가 행사 비용으로 들어간 게 49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 그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예, 뭐, 박통희가 상당히 호감을, 관심을 갖고 막, 있는데, 그 사람들 10원 한장뭐 내놓은 것도 없이 우리가 행사하는 비용에, 물론 뭐, 국민연대 행사하는데도 돈이 들어갔지만,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전후방송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한 당근은요? 건데, 물론 뭐, 돈이, 나오면은 뭐 서로 또 협조도 할수 있었지만은, 그게 무슨 몇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그리고 또쓸 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뭐, 나갈 돈이 그게 좀 2, 300만 남아있다 해서 그게 무슨 잉여금이 아니고, 사용할 계획이 있는 돈이라, 그뭐 나눠 쓰고 이럴 형편이 아니에요. 나눠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계속해서 사용할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막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그 너무 그런데 작은데 관심 같은 거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몇십억, 몇억씩 지금 받는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돈 몇백만 원 받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이거 내가 이상하다. 이게 돈 문제만 나오면 사람들이 예민하구나. 큰 돈에는 관심 없어도 작은 돈에는 상당히.